주요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회장 선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엔 지덕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모두의 반찬 사업을 진행합니다. 국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까지 40 가정에 월 두 차례 반찬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정서교류 및 기타 생계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오는 9월 8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를 엽니다. 올해 행사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수원,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오는 9월 10일까지 어린이 꽃이 피었습니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컴패션은 어린이 결혼을 신청하는 모든 후원자에게 꽃다발과 감사카드를 전달합니다. 신청자 중 일부를 선정해 개그우먼 송은희 씨와 가수 김범수 씨가 직접 감사 꽃다발을 배달할 계획입니다.